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1월 6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11월 4일날 왜 방송을 안 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11월 4일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남대학교 초청 강의를 좀 갔다 왔습니다. 강사 초빙이 되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업로드하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잡히면 저도 이제 업로드가 늦어지거나 또는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평소 때는 빠짐없이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마감 시황 챙겨보시는 습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오늘 11월 6일 시장에 대한 특징 보시기에 앞서가지고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이 0.9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20원 57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닥에서 오늘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린 뉴딜 중에 안 오른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오늘 또 다시 한번더 급등한 모습, 그 탈원시설 관련주 또 다시 한번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 자, 탈원시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KC그룹, KC코트렐 우리가 눈여겨보라 했죠. 여기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트럼프가 던진 불확실성, FOMC 발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트럼프가 던진 불확실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이제 그 오늘 아침 8시 30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 선거는 잘못됐다. 선거는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이제 사전투표하고 현장투표하고 두 가지로 나뉘죠. 근데 미국은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전투표가 있고 현장투표가 있고 또한 가지가 이제 우편투표가 있습니다. 이게 골치 아파요. 지금 현재는 기각이 됐는데요. 당일 상고라겠죠. 그래서 그 위에까지 올라간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이 우편 투표가 잘못됐다. 본인이 아니라도 받아서 투표하면 모른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권자 수에 비해서 투표 수가 더 많은 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긴 있어요. 몇몇 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자체가 분명히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것을 투표를 뒤집을 만한 요건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 보니 시장 자체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크게 반영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FMC 발언이 이를 조금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던 것이, 자,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연초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던 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 자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이 FOMC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상쇄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생겼지만, 시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 상원에 대한 결과를 좀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전일 공부했던 것 중에 민주당, 바로 블루웨이브가 추진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증세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결정은 우리가 상원에서 결정을 할수 있거든요. 자, 증세를 할수 있나 없냐? 지금 못합니다. 왜냐? 과반은 공화당이 차지했단 말이죠.
그냥 규제를 강화하겠다.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했던 정책들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오히려 공화당이 추진했던 정책을 지금 더욱더 이어갈 여지가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에 의한 나라거든요. 우리도 사실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구조가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당장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티가 안 났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둑이 무너지듯이 한번 우수수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4년 동안 별탈 없이 또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어 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더 지금 트럼프가 될 것이냐 바이든이 될 것이냐 지금 불확실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은 하나의 제한적인 이벤트성에 대한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상에서는 제로금리를 다시 한번 더 유지하겠다고 했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해보겠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지 포인트를 밟아보는 것 같거든요. 자,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개가, 자, 코스닥이 지금 빠지면서 여기에 이 830포인트가 중요한 자리라 했죠. 이 830포인트를 양봉으로 뚫고 올라갔으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되는데 갭이거든요. 갭이에요.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었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 같은 날 많은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나왔는데 전일보다 여기가 이익실현으로 100% 보기에는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단에 있는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특히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던졌던 불확실성, 오늘 아침 8시 30분 우리 한국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코스닥을 단기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영향을 주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그린 뉴딜 중 아놀은, 아놀은 탄소 배출권 탈항 시설인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우리가 FOMC 회의 같은 경우에 11월 4일과 5일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2월 15일 16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왜냐하면 대통령 우리 정도는 윤곽을 잡고 결정되고 난 다음 여기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한 번 더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주 전입니다. 4주 전에 뭐였어요? 그린 뉴딜이 새로운 테마다. 그 중에서 탄소, 그린 뉴딜 안에서 새로운 테마, 바로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은 상당히 단순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단순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소차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었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도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또는 탈항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에 대한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여기를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을 하면서 한솔홈데코라든지 또는 KC코트레일 같은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막 그렇게 아실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KC코트레일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뭐 타랑시설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바이든 관련주 엮이면서 올라갔던 부분,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전에 가장 선호해서 말씀드렸던 8월 달에도 캐시 코트렐이 추천했고, 그죠? 자, 8월 달에도 가격이 6,1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9월 달에도 캐시 코트렐이 6,200원대. 자,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활용 점정을 찍었던 것이, 자, 10월 5일 날도 캐시 코트렐 빨강색 요금을 표시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또 6,000원 가격대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캐시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세를 뽑아냈던 거거든요. 그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 지금 얘들 가격이 매집 가격대가 6,000원 밴드이기 때문에 적어도 12,000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차라리 시간을 좀 더 두고 올라갔다면 이 위에 있는 이 12,000원대도 돌파를 해냈을 거예요. 오히려 좀 더 큰 상승세를 좀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4주 전이면 가격이 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예요.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올라오는 거거든요.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 10월 7일이죠. 요 자리부터 1470원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넘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탄소 배출권과 그리고 지금 타랑시설, 타랑설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평가라는 거죠. 바이든 관련주들, 뭐 수소차 관련주 한번 들어볼까 해도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린뉴딜 안에서도 대부분 다 가격이 올랐는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가격이 안 오는 것이 바로 탄소 배출권과 그리고 타랑시설 관련된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붙이면서 오늘 캐시 코트렐은 상한가까지 갔고, 마찬가지로 캐시 코트렐이 1970년대 환경전문기업으로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모회사가 바로 KC 그린홀딩스입니다. 요거는 우리 가족분들이, 가족분 중에 그때 한 분이 제가 이제 정규방송을 진행하다가, 아 대표님 KC 코트렐이 저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KC 그린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그런 투자 아이디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때 가격대도 4,000원이었거든요.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포트를 구성할 때는 캐시 그린 홀딩스, 캐시 코트렐 이 두 가지를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 포트 구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캐시 코트렐에 대한 가격이 부담된다고 하면 캐시 그린 홀딩스를 살 수 있죠.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캐시 그린 홀딩스, 캐시 코트렐이나 또는 한솔홈데코가 여기서 이렇게 떠버린 상황에서는 접근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뜨고 나면 접근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뜨기 전에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추천 이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캐시 그린 홀딩스도, 자, 요 밑에 있는 4,000원대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지만 이렇게 오르고 나면 또다시 도전하기 힘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바닥권역부터 지금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양상을 조금 띄는데, 자, 마찬가지로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시장을 좀 선점할 줄 아는 매매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아직까지 탄소 배출권 관련주 중에 휴캠스가 안 올랐었어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왜 이때까지 안 올랐는지가 드러났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보면 3분기 실적이 어떻다 했어요. 지금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약 52% 감소했다, 안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악재가 있었다 보니까 쉽게 주가가 오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 실적 악재를 버텨냈다, 실적 악재가 이제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좀 더 강한 상승을 붙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어차피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타랑 시설이라든지 또는 탄소 배출 관련주들도 꾸준히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면 캐시그린 홀딩스로 또 보시기 좋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그린뉴딜 안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 제일파마 홀딩스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캐시그린 홀딩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DAP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이제 제일파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 제일파마 홀딩스가 제일약품에 대한 관련주, 그러니까 지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파마 홀딩스가 이슈가 되는 것이 오늘 지금 제일약품과 화이자에 대한 긴밀한 유대관계로 인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약품의 대표이사가 옛날에 화이자 제약의 부사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관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CMO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을 한다면 제일약품을 통해서 지금 이런 CMO 시설에서 위탁 생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대한 변화를 이끌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추세적으로 지금 바닥 권역부터 이제 돌아서서 움직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돌려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꾸준하게. 그래서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AP인데요. 자, DAP를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개가 바로 우리가 삼성전기라든지 대덕전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삼성전자하고 대덕전자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 DAP와 함께 PCB판을, FPCB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사양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가 철수를 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DAP밖에 안 남았습니다. DAP하고, 자, BH하고 몇 가지 기업들, 그 뭐 DKT,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DA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사양 모델에 대해 가지고 점유율이 약 50에서 70%까지 나옵니다. 이 과정을 고려한다면 지금 스마트폰 업황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된 양상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양봉으로 또 확실해졌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들을 보다 보면 한번 했던 종목이 또다시 올라오고 그 종목을 또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때가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연속적인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업황이 바뀌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했던 종목을 시간이 지나서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감안하시고 함께 이런 흐름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 흐름을 좀 알아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단타 치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황도 맞는 업황을 찾아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이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내일장 관심주도 보셨고요. 매매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시장을 또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또는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국 도장 깨기가 진행 중입니다. 타 방송사에서 모두 1등을 휩쓸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국경제TV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159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02-3490-447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좋은 종목으로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미국 대선도 있었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거 있으면 또 우리 주식쟁이들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또 신경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말 동안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 또 즐겁게 또 주식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도 거대한 흐름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났거든요.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